초단기 학교 국가안보학과는 직업군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등망 및 군사 전문 지식을 겸비한 사관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입니다. 우리 학과는 기초군사학, 전공교육, 군사체육 및 병과실습 등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직업군인과 안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국가안보학과입니다. 우리 대학 국가안보학과 커리큘럼은 크게 체력개발, 현장실습, 정예장교 육성, 군사과학기술 및 관리 등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군사체육은 기초군사체육, 중급군사체육, 고급군사체육을 통해 군장교로서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체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부하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은 전 학년이 함께 야전부대를 방문, 병영실습을 통하여 현장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적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서 전공 과목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1, 2학년의 경우에는 전공 기초 과정을 기초군사, 리더십 이론과 실제, 북한학, 국제관계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 4학년의 경우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국가안보론, 군사영어, 군대윤리, 군상담 심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과학기술 및 관리에는 무기체계, 국방기획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초급 장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학과에 입학 후에는 다양한 장교 시험을 거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여군 학사 장교로 임관합니다. 장기 복무를 원하지 않아도 장교로서의 복무 경력과 군사학 및 복수 전공을 활용하여 국가 공무원, 군무원 및 방위산업체, 군 주요 시설 경비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군사, 정치학 등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민간 안보 전문가, 안보 관련 연구소 연구원, 일반 대학 안보학 교수 및 군 교수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재 우리 대학 국가안보학과는 2018년 졸업생을 기준으로 인관률 89%, 취업률 92.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군장교 및 안보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 대학 국가안보학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배움의 길을 통해 청운의 푸른 꿈, 장교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군 장교를 양성하는 초당대 국가안보학과는 우리만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준과 동시에 학생들과 미래 설계를 고민하는 교수님들의 열정을 보고 공감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느낄 수 있는 창의적 현장 중심 교육 방침에 따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군 장교에 필요한 팀워크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선후배 간의 교류와 학과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끈끈한 우애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방적이면서도 자율적인 분위기로 더 나아간다는 도전이라는 두려움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군 장교 양성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군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품성함과 군사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병영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군 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부하 지도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 및 참모들을 초빙하여 재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며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된 지식들을 배워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임관하여 군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 장교라는 꿈을 가지고 있거나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전문 지식과 군 간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들도 중요하지만 군 장교라는 꿈을 위한 도전 정신과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초당대학교 국가안보학과로 오셔서 군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군 간부를 양성하는 목적을 지닌 장교를 향한 한 발자국 내딛는 발자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